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가 행복센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습니다. 춘천연탄은행의 아나바다 장터에선 먹거리와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가 행복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생활용품과 먹거리, 의류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춘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 대표 정해창 목사는 행복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더욱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더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이제 행복센터라는 이름으로 무료구식소,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친교, 교제, 또 교육, 배움 이런 거를 이제 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장터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행복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더 힘차게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